안녕하세요. 손은정 쌤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7월 학평 문제들 쭉 살펴볼 텐데요. 이제 문제 살펴보면서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지 잠깐 팁을 드리자면 내가 푼 거 있죠? 내가 푼 것과 쌤이 앞으로 풀어 드릴 것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어떠한 방법들이 앞으로 내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더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체화해야 되는지 그런 포인트들 잘 짚어가시면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었죠. 다음은 어떤 촉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촉매는 땡땡땡을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를 조절을 하죠. 진행 중인 반응을 멈출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바로 촉매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어요. 촉매란 맞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애였어요. 그 중에서 나라고 하는 애는 빛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원하는 시점에서 반응을 멈출 수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 이 말은 이 촉매라고 하는 애들은 빛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 라는 거네. 빛이 있으면 반응을 하고 빛이 없으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촉매 뭐라고 했냐면 광촉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 읽어봤더니 이산화 타이타늄이 대표적인 물질이다. 네, 광촉매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었죠. 그래서 나는 광촉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기 중에서 4번 바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무난하게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2번 볼게요. 그림은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 힘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봤더니 수소결합, 분산력, 쌍극자 힘이라고 하는 세 종류의 힘이 주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 모든 분자 사이에 존재하는가? 그렇죠.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바로 분산력. 그래서 기억이 분산력일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라고 분류되는 애들은 쌍극자 힘 또는 수소 결합이 되겠죠. 얘의 쌍극자 힘이 됐으니까 아니요가 수소 결합일 거다 라는 것까지 찾았고 그 다음에 보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서 기억이 뭐였냐면요. 분산력이니 네 맞습니다. 자, 니은 뭐였냐면요. 여기 A에 들어갈 말로 모든 극성 분자 사이에 존재하는가를 물어봐요. 쌍극자 힘이라고 하는 애들이 바로 그러한 힘이었죠. 그래서 네, A에 그런 기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그럼 마지막 디귿. H2O의 기준 끓는 점이 H2S보다 높은 이유는? 이라고 물어보는데 H2O, 물 분자는 가장 대표적인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수소가 다른 분자에 있는 산소와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H2S랑 비교를 해본다면요. 아마 H2S가 H2O보다도 분자량이 더 컸을 거예요. 그리고 분자 크기도 좀 더 커서 분산력이 더 강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끓는 점이 더 높은 이유? 네, 아마도 수소 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거.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우리 물이라고 하면 수소 결합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 이제 말 안 해도 H2O 정도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3번 같이 볼게요. 그림은 같은 질량의 물이 담긴 진공 상태의 세 용기에 각각의 용질을 녹인 후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표는 뭐냐면 각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일단 그림을 봤어요. 아, 우리 이 그림 언제 살펴봤었냐면 증기압력 얘기할 때 많이 봤었죠. 그리고 문제를 또 마저 봤습니다. 용액에 따라 용질이 어떤 애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지 용질의 질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용질들의 몰분율이 얼마인지가 나타났어요. 그럼 증기압력과 몰분율의 관계 떠올라야죠. 네, 우리 문제 쭉 보면 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용액은 라울 법칙을 따른다 라고 한 힌트까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용액의 증기압력과 관련돼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기압력 한번 같이 표시해 볼게요. 이쪽에서 수은주를 밀어내는 힘, 가수용액의 증기압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역시 수은주에게 미치는 힘, 나수용에게 증기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수은주가 어느 쪽으로 더 높게 올라와 있냐면 나 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말은 아, 가수용에게 증기압력이 나수용에게 증기압력보다도 더 크구나라는 거. 이쪽도 같이 살펴볼게요. 나수용액이 밀어내는 증기압력, 나타내는 증기압력입니다. 그럼 이쪽은 그쵸, 다수용액이 나타내는 증기압력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증기압력이 세냐면 수은주가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나의 증기압력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가가 증기압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다, 다가 증기압력이 제일 작겠구나 라는 것까지 판단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증기압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들의 몰분율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원래 순수한 물이라면 이 정도의 증기압력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들 때문에 각 수용액이 나타내는 증기압력이 낮아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수용액, 나수용액, 다수용액에서 각각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정도가 나타나는데 그런 증기압력 내림을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이렇게 나타냈었죠. 증기압력 내림은 용질의 몰분율 곱하기 용매의 증기압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질의 몰분율과 어떤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지 표를 한번 살펴봐요. 아, 여기 나와 있네. 정말 친절하죠. 일단 가나 다 모두 용매가 물이니까 용매의 증기압력은 똑같았을 거예요. 그럼 결국 증기압력 내림이 나타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용질의 몰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증기압력 내림이 크게 나타나서 증기압력이 작은 애들 네 다수용액에서 용매가 나타내는 몰분율이 제일 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B, C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수용액에서 증기압력 내림은 어떻게 되냐면 가수용액에서는 몰분율 곱하기 증기압력 우리 용매 증기압력 그냥 P라고 해본다면 AP만큼 증기압력 내림 나타나요. 나수용액 BP만큼 나타날 거고요. 다수용액 CP만큼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를 쭉 보다 봤더니 가와 나수용액 사이에서는 증기압력 차이가 H만큼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가수용액과 나수용액 차이의 증기압력 차이가 H만큼 나타났습니다. 나수용액이랑 다수용액, 나수용액과 다수용액 사이의 증기압력 차이가 이 H만큼 나타났습니다. 다 했네. 자, 그래서 이거 그냥 빼주고 더해주고 막 하다 보면 A, B, C와의 관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본 거예요. 보기에선 도대체 무엇이 궁금했는지 봤더니 일단 기억, 가나 다 중에서 기준 끓는 점은 다가 가장 높다. 자 우리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면 증기압력이 1기압이 되도록 할 때 바로 그때의 온도를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죠. 가나 다 보면 다가 지금 증기압력이 제일 낮아요. 그럼 얘네들을 1기압까지 높여주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가 제일 높겠죠. 가나 다 중에 다가 몰분율이 제일 커요. 용질의 몰분율. 그럼 이 말은 그치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그래서 몰랄 농도가 더 진하겠구나. 그럼 몰랄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끓는 점으로 크게 나타날 거고 그래서 기준 끓는 점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에요. 자 이번엔 니은 볼게요. 화학식량은 X가 Y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가랑 다를 비교해보면 용질의 종류가 달라졌고요. 대신 질량은 똑같죠. 근데 몰분율이 누가 더 크냐면 네, 다에서가 더 커요. 몰분율이 뭐예요? 전체 용액에 존재하고 있는 입자수분의 용질이 나타내는 몰수죠. 문제 쭉 읽어봤더니 같은 질량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물의 몰수는 서로 똑같아요. 그러면 다 누가 영향을 미칠 거냐면 용질의 몰수에 의해서 몰분율이 결정이 되겠네요. 그럼 용질의 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질이 차지하는 몰분율도 커지겠네. 그래서 가랑 다를 비교해보면 같은 질량의 용질을 사용했지만 다에서 그 몰수가 더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애들은 질량을 그쵸 몰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다의 몰수가 더 클 테니까
다에서 나타내는 즉 Y의 화학식량이 더 작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식량은 X가 Y보다 커져야죠. 이게 틀린 보기예요. 그럼 마지막 T극 A, B, C 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세요 라는 건데 사실 우리 A, B, C와의 관계 여기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B와 AP 요기의 차이를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H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BP에서 AP를 빼겠습니다. 그럼 B-AP 얘네들을 H라고 둘게요. EH는 뭐였었냐면 CP에서 BP를 빼주면 돼요. 그럼 C에서 B 이게 EH. 그러면 얘네 둘을 잘 엮어줘 본다면 이렇게 엮을 수 있겠네요. C-B P는 E B-AP더라. 그럼 PP 없애주면 되고요. 자,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얘네들 A 넘겨주겠습니다. EA 그리고 C 있으니까 C 그리고 B 넘겨주면요. 네, 3B 되겠죠.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더하기 C가 B니? EB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틀린 표현. 그래서 D가 틀렸고요. 맞는 답은 기억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되셨어요? 지금은 쌤이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린다고 시간이 조금 몇 분 걸리긴 했는데 이 관계만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사실 화학식량, 뭐 몰수 이런 거 비교는 워낙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보기니까 잘 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액의 총괄성과 관련된 문제 하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4번 물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 살펴볼게요. 실험을 수행을 했어요. 실험 1 뭐냐면 25도씨에서 같은 부피의 에탄올과 물을 아크릴판 위에 떨어뜨리고 관찰했습니다. 자, 액체방으로 관찰을 했더니 에탄올이 더 펑퍼짐하고요. 물이 이렇게 볼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표면적이 누가 더 커요? 네, 에탄올이 더 큰 거고요. 표면적이 더 작은 게 물이에요. 그럼 이렇게 표면적을 작게 하려고 하는 힘 뭐라고 했다? 표면장력이라고 했고 표면장력은 물이 에탄올보다 더 큰 거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2 볼게요. 피기압에서 같은 질량의 에탄올과 물을 같은 열원으로 가열할 때의 가열 곡선 나와 있어요. 봤더니 물은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에탄올은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났죠. 상태가 변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저 지점이 끓는 점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학생 A, B, C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누가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니 이거였어요. 그래서 학생 A부터 볼게요. 액체 방울의 표면적은 에탄올이 물보다 커. 우리 이 그림 보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A는 맞는 말. 학생 B 보겠습니다. 물의 질량을 증가시켜도 물의 가열 곡선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아. 요거는 우리 자신 있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가열 곡선의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X축, 가열한 시간이죠. 일정한 열원으로 가열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가해주는 에너지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에너지라는 관점으로 볼게요. 열량. Y축은 온도죠. 그럼 기울기라는 건 뭐냐면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에요. 가해주는 에너지 분의 온도 변화량이라고요. 이게 기울기에 대한 의미예요.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에서 봤었냐면 네, 맞아요. 물질의 비열, 열 용량 이런 거 공부할 때 봤었습니다. 비열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개념이었어요. 물질 1g을 1도씨 위에 높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에너지. 이런 식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 우리가 누구를 곱했냐면 질량이라고 하는 값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일정한 질량의 물질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열 용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애들이랑 단위가 거의 비슷하죠. 다만 달라진 거 네, 분자 분모만 뒤집혔어요. 역수라고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의미해주는 건 뭐냐면 열용량의 역수를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B의 말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의 질량을 증가시켰습니다. 물의 질량을 증가시켰다라는 거, 질량을 증가시켰어요. 연용량을 증가시켰어요라는 거죠. 그럼 연용량이 증가됐으니까 기울기는 오히려 작아지겠네. 그런데 뒤에 기울기는 변하지 않아? 아니죠. 기울기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학생 B는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학생 C 보겠습니다. 분자 사이의 힘은 물의 에탄올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거 무엇으로 판단했냐면, 그쵸, 바로 끓는 점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온도를 높여봤더니 에탄올은 이제 분자 사이의 힘을 끊어내고 기체로 바뀌고 있는데, 물은 아직도 분자 사이의 힘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분자 사이의 힘은 물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나요. C도 맞는 말. 그래서 맞는 말을 하고 있는 학생은 A와 C 이렇게 골라보겠습니다. 자, 물에 대한 기본 성질들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네요. 자, 이번에는 5번 같이 볼게요. 다음은 25도씨 표준 상태에서 CH3, OCH3 기체의 생성 엔탈피와 네 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런 거 보면 자신 있게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생성 엔탈피의 정의. 가장 안정한 원소들로부터 물질 1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탄소, 가장 안정한 원소가 흑연의 상태예요. 그리고 산소는요? 그쵸, 산소 기체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소도 필요하네요. 수소는 수소 기체의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이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CH3, OCH3 1몰을 만들어냈고요. 이때의 엔탈피 변화를 델타 H1이라고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CCCHCOOH 사이의 결합 에너지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문제로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C2H5OH의 표준 생성 엔탈피 물어봐요. 근데 걔네들 잘 보면 얘네들이랑 원자의 개수랑 종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로부터 만들 수 있는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본다면 아마 뭐 얼마만큼의 엔탈피 변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문제 잘 보시면 얘네 역시 기체 상태입니다. 얘네가 궁금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결합 에너지들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보기로 할게요. 얘네들을 다 결합을 뜯어내버려요. 뜯어낸 다음에 다시 재조립한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제 뜯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야죠. 아이고, 삐뚤어. 자, 여러분은 이쁘게 잘 선을 그었으리라 생각하고, CH3, OCH3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분자 하나당 탄소와 수소 사이 결합이 6개 있으니까 기체 상태의 1몰 물질 뜯어낼 때는 6몰의 CH 결합을 뜯어내야 돼요. 그러면 1몰 뜯어낼 때 B, 6몰 뜯어낼 때는 6B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겠네요. 자, 거기에다가 탄소와 산소, 탄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만큼의 에너지? 이 C에 해당하는 에너지도 줘야 돼요. 이렇게 주고 나면 모두 다 기체 상태의 원자들로 우리가 뜯어내 준 거예요. 그럼 걔네들을 다시 재조립하자고요. 근데 재조립하는 과정이나 여기에서 다시 뜯어내는 과정이나 화살표 방향만 다르고 그 크기는 똑같죠? 그래서 이제 뜯어내는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에탄올 분자 구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1몰 다 뜯어내려면 탄소, 수소 사이 결합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몰을 뜯어내줘야 되니까 5B에 해당하는 에너지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도 있어요. 그러면 A만큼의 에너지도 줘야죠. 탄소, 산소도 있습니다. C, 산소, 수소도 있어요. D. 자, 이렇게 줄게요. 우리한테 궁금한 게 뭐냐면, 문제에서 궁금했던 거, 요거 궁금했죠. 우리 헤스 법칙에 따르자면 처음 시작과 나중 끝에만 똑같으면 경로에 상관없이 델타 H 합은 항상 똑같다. 그래서 쌤은 이런 경로를 선택을 할게요. 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이랑 나중 끝이 똑같네.
오케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델타 H는 자 일단 내려올게요. 델타 H1 올라가겠습니다. 마이너스 6B, 플러스 6B 플러스 2C죠. 자 그리고 나서 내려올 거예요. 내려올 때는 크기는 똑같고 화살표 방향만 반대. 그래서 여기에다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주시면 돼요. OB 플러스 A 플러스 C 플러스 D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걸요? 델타 H1 빼기 A 그리고 B 그리고 나서 C 마이너스 D까지 정리를 하고 보기를 보면 네, 2번에서 우리가 원했던 요 보기 똑같이 존재하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리면 풀렸죠? 네, 다시 한번 그려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쌤이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헬스 법칙에서 그리세요. 자, 이번에는 6번 볼게요. 다음은 NaOH 수용액을 이용해 3단계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자, 단계 1 수용액 가 나를 준비했습니다. 4% 그리고 이 몰랄농도 수용액을 각각 준비를 했네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가 나를 혼합한 수용액에다 증류수를 가했어요. 그래서 0.3몰농도 NaOH 수용액 500ml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얘네 둘을 섞었어요. 거기에다가 용매를 추가했죠. 그러면 변하지 않은 것. 네, 용질의 양은 가, 나, 수용액 더한 거, 희석한 거 서로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용질이 몇 몰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 몰농도 곱하기 부피 해주면 되는 거죠. 0.3몰농도 곱하기 0.5리터 곱해주면요 0.15몰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NaOH의 화학식량이 40이라고 했으니까요. 곱하기 40 해주면 이 안에는 6g의 NaOH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찾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거꾸로 다시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볼 거니? 나 수용액 먼저 살펴볼게요. 이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거는 물이 1kg 즉 1000g 있을 때 NaOH가 몇 몰 있는 거? 2몰 있는다라는 소리죠. 그럼 2몰 곱하기 화학식량 40 하면 네, 80g이 있다는 거예요. 더해볼게요. 그럼 1080g 안에 NaOH가 80g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수용에 몇 그램 썼냐면요. 54g밖에 안 썼어요. 그럼 이 안에 용질은? 그치, 4g 있다라는 거. 나 수용액에서부터 용질 4g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6g 있었으니까 나머지 2g이 가수용액으로부터 왔다라는 거 볼 수 있죠. 농도가 4%래요. 4%래요. 4%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였냐면 용액 100g 안에 용질이 4g 있습니다 거든요. 근데 우리 몇 그램 필요하다고? 2g 필요해요. 그럼 용액 몇 그램 썼다? 네, 50g 썼습니다. 그래서 X값은 50이에요 라는 것도 찾은 거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볼게요. 단계 2의 수용액에다 NaOH 고체를 몇 그램을 첨가해서 수용액을 마저 가했습니다. 그래서 0.5몰농도짜리 NaOH 1리터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용질을 첨가했죠. 오케이. 우리 원래 6g 있었는데 얼마를 첨가해서 용질이 이만큼 남았을까?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0.1몰농도 1리터니까 이 안에 NaOH 0.5몰 있고요. 화학식량 40 곱해주면 이 안에는 20g의 용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6g 있었네. 몇 그램만 더 추가해주면 돼? 네, 맞습니다. 14g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원했던 건 뭐냐면 X분의 Y 얼마니? 라는 거였고 그럼 50분의 14 해주면 25분의 7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액의 농도의 정의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해서 6번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7번 문제 살펴볼 텐데 혹시 총평에서 쌤이 요 7번 문제도 다시 한번 봐주세요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아마 보고 나면 맞아 그냥 저렇게 풀면 돼 라고 해서 PV는 NRT만 계속 사용하는 문제인데 그냥 막상 보면 정보량이 많지 않나요? 가나 다라. 아, 그리고 막 밀도도 주어져 있고. 그래서 쌤은 생각보다 이 문제에서 시간을 조금 썼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많이. 그래서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X와 Y의 압력에 따른 부피를 나타냈고요. 표는 가나 다라에서 기체의 밀도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궁금한 게 뭐니? 라에서의 밀도 찾아주고 그리고 V1, V2 비율도 찾아주고 그리고 분자량도 찾아봐 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분자량, 기체, 압력, 부피 왠지 어떤 식이 딱 떠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PV는 NRT 떠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몰수라고 하는 애들은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 대입을 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요. 화학식량은 PV분의 WRT라고 하는 식까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압력과 온도가 일정해요. 그리고 R도 일정하니까 이런 상태라면 밀도가 바로 화학식량과 비례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보기 디귿에서 분자량 궁금하다 했으니까 분자량 계산을 해볼게요. X와 Y의 분자량을 계산을 해볼 건데 우리 지금 조건에서 압력 일정해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압력이 일정한 조건, 즉 가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밀도비를 살펴보시면요. 몇 대 몇? 네, 1대2예요. 근데 아까 전에 밀도비가 뭐라고 했었냐면 분자량비라고 했었죠. 가가 X에 대한 내용이고 나가 Y에 대한 내용이니까 X의 분자량 그리고 Y의 분자량 1대2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까지 찾으면 바로 디귿이 나와요. 분자량은 Y가 X의 2배입니까? 네, 2배입니다.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역과 니은을 보면 결국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냐면 V2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V2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아 여기가 조금 눈에 보여요. 네, 그래서 나와 다의 부피를 V3라고 한번 정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요 표를 보시면 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알걸요? 그쵸. 바로 얘네들을 이용해서 X와 Y의 질량비까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밀도라고 하는 게 부피분의 질량인데 나, 다, 부피가 똑같으니까 밀도비가 질량비겠네. 바로 걔네들을 이용해서 X와 Y의 질량 일단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X의 질량 그리고 Y의 질량 비교해 본다면 X 대 Y의 질량비가 4대 6이니까 그러니까 밀도비가 4대 6이니까요. 질량비는 2대 3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랑 연결이 되죠.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애들은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였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X의 몰수 대 Y의 몰수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계산할 수 있잖아요. 1을 1로 나누고 3을 2로 나눠서 그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2대 1.5, 즉 4대 3의 몰수비를 가지고 있겠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X랑 Y의 몰수를 찾았어요. PV는 NRT였었죠.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고 어차피 R도 일정하니까 압력도 일정한 상황까지 만들어낸다면 바로 부피가 몰수 B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게 어디였냐면요. 바로 이 그래프에서 다랑 나예요. 다 나를 비교하면 온도 똑같죠? 그리고 압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나타내는 비율, 즉 X가 나타내는 몰수, Y가 나타내는 몰수 B가 V3 그리고 V2 B랑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몰수 B가 4대 3이었으니까요. V3 대 V2 역시 4대 3이구나 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 안 본 정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정보냐면 가랑 다에 대한 정보도 좀 살펴봐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랑 다를 왜 살펴보냐면 얘네들은 같은 물질 X에 대한 정보잖아요. 네, 질량 똑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밀도랑 비교를 한다면 부피비 찾을 수 있겠네. 좋아요. 자, 질량이 똑같은데 밀도비가 3대 4라는 거는 부피가 달랐을 거죠. 자, 그리고 밀도라고 하는 게 부피에 반비례하고 있으니까 V1 대 V3는 거꾸로 4대 3의 부피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1 대 V3가 4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것까지 찾았습니다. 그러면 V1, V3, 그리고 V2에 대한 관계를 찾았으니까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V1을 16V라고 해본다면 그러면 V3는요? 네, 12V 되겠죠? V3가 12V라고 했으니까
V2는 얼마? 네, 9V면 됩니다. 우리한테 궁금한 거, 니은 보시면 무엇이 궁금했냐면 얘네들이 궁금했대요. V1 대 V2는 16V 대 9V, 그래서 16대 9가 돼야 돼서 니은이 틀린 말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A, 기억에 대해서만 해결을 하면 되면 될 것 같은데 A가 뭐냐면 라지점에서 기체 Y가 나타내는 밀도예요. 자, 그럼 이거 우리 조금 전에 가, 다를 비교했던 것처럼 나, 라를 비교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나, 라를 비교해 본다면 질량은 똑같아요. 그런데 부피가 달라요. 아, 그러면 밀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에 반비례하겠구나. 오케이. 자, 근데 V3랑 V2가 몇 대 몇의 부피비를 가지고 있었냐면 4대 3의 부피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얘네들 역수로 뒤집어준다면 그쵸, 3대 4의 밀도비를 가질 수 있으면 됩니다. 6대 A가 3대 4가 돼야 되니까 A가 얼마? 네, A는 8이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 보기 기억도 맞는 보기. 오케이.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과 디귿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어떠셨어요? 분명히 PV는 LRT 썼고요. 분자량 계산하는 거 했고요.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V1, V2, V3 이 관계를 찾아내야 됐고 그리고 막 걔네들이랑 밀도를 비교하다 보니까 2점짜리 문제인데 선생님은 3점짜리 못지않게 시간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꼭 다시 한번 보면서 PV는 NRT 자료 해석 방법들 많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8번 볼게요. 그림 가는 CO2의 상평형 그림을 나는 PAPB에서 T1 도시인 일정량의 CO2를 가열할 때의 가열 곡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라고 봤는데 가열 곡선을 봤더니 눈에 띄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나요. 아,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 상태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T1에서 물질들은 어떤 상태로 존재할 수 있냐면요. 고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 또는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PA에서는 가열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즉 상태가 변하고 있는 구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어느 구간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냐면 여기 바로 이 지점에서의 압력이 PA가 됩니다. PB를 볼게요. PB를 봤더니 상태가 두 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압력에서 온도를 바꾸고 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상태가 한 번, 두 번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압력을 PB라고 일단 표시를 해두고 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PA가 PB보다 작다. 네, 기억 바로 판단됐어요. 니은 뭐냐면 PA야. 그리고 T3 도시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T3가 어디냐면 PB에서 두 번째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이 여기였고요. 이때를 T2라고 한다면 두 번째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 이때의 온도를 T3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PA 기압이면서 T3일 때 이때 있겠네. 자, 그러면 이때는 CO2는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까? 네,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네요. 그럼 마지막 디귿 PB 기압. 네, PB 기압 T2일 때 여기 이야기한 거죠. 자, 이때 CO2의 압력을 높이면 압력 높여봐요. 위쪽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이때 CO2는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로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과 니은이었습니다. 이거는 상평형 그림과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9번 넘어가 볼게요. 그림 가는 300K에서 반투막으로 분리된 장치에 물을 넣고 한쪽에 포도당 6g을 용해시킨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포도당이 녹아 들어가 있었으니까 물 분자, 용매 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높이 차이가 나타났을 거예요. 나는 수면 높이가 다시 같아질 수 있도록 반대쪽에다 압력을 가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압력 P가 의미해주는 게 뭐라고요? 그쵸, 그게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선 기체 상수는 R이고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쭉 주어졌는데 어떤 문제, 무엇을 물어보고 싶었는지 보기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 용매 분자는 반투막을 통과하지 않는다.
선생님 벌써 답 스포해 버렸죠. 용매 분자, 물 분자는 이동했죠. 그렇게 용매 분자가 이동하니까 높이 차이가 생겼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복입니다. 니은, 가의 온도를 높이면 H가 커진다라는 건데 이 H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H는 네, 이게 바로 삼투압과 비례하는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삼투압이라고 하는 애들은 물농도 그리고 기체상수 R 거기에다 절대온도 T 곱해서 표현할 수 있었다고요. 절대온도가 높아지면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고 따라서 이 H의 높이도 커지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디귿. 나에서 P는 이라고 물어보는데 이 P가 의미해주는 거 삼투압이라고 했고요. 삼투압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네. 그대로 다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얼은 상수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요. T가 300K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300K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니? C예요. 자, 이 안에는 포도당이 녹아 있었죠. 포도당 얼마? 6g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럼 분자량 180으로 나눠준다면 이 안에는 30분의 1 몰에 해당하는 포도당이 녹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이쪽에도 똑같이 30분의 1 몰에 포도당이 여전히 녹아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용액 전체의 부피가 800ml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양쪽에 똑같이 나뉘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 존재하고 있는 용액의 부피는 네, 400ml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0.4L 안에 30분의 1 몰에 용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네. 이게 바로 몰농도겠네요. 자,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0분의 4니까 1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3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네, 25R이라고 하는 값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투와 P의 값이더라. 그럼 맞는 답은요.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잘하셨어요. 얘네들은 요 삼투압과 관련된 식 잘 알고 계시면, 반토포식 알고 계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10번 볼 건데 10번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 네, 어렵다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없다에 어렵다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그 형태의 자료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인지 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체 결정 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금속 A 결정이고요. 나는 이온 결합 화합물 A, B 결정입니다. 가의 구조는 체시밑방 구조와 면시밑방 구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일단 가의 단위세포와 단면적을 보면 이쪽 단면에 뭐야? 가 꼭지점에 입자가 하나씩 있고 면의 중심에 또 다른 입자가 하나 있는 것으로 보아 얘네들은 면심 입방 구조라고 찾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는 면심 입방 구조예요. 그 다음에 나 볼게요. 나에서 A 이온의 결정 구조는 가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면심 입방 구조죠. 그 다음에 단위세포는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육면체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가 나오는데 아마 이 세 번째 정보가 조금 낯설었을 것 같아요. 나의 단위세포에서 B이온은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B인 8개의 정육면체의 각 중심에 위치한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단위세포 한 변이 B라고 했거든요. 그럼 2분의 B는? 여기 절반 잘린 거죠. 그리고 이만큼 안에 B이온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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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단위세포 안에는 B이온이 총 몇 개 들어간다? 8개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나머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같이 살펴볼게요. 그럼 보기 기억. 기억 동그라미는 면심입방 구조이다. 네, 우리 찾았으니까 맞습니다. 니은, 단위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수 B는 이라고 물어보는데요. 면심입방 구조, 이제 쌤이 계산 안 해도 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한다면 각 꼭지점에 있는 애들은 8분의 1씩 기여합니다. 이런 애들이 8개 있고요. 각 면에 있는 애들은 2분의 1씩 기여하는데 면 6개 있죠? 더해주면 네, 4개의 입자가 단위세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도 살펴볼게요. A 이온이
바로 면 심입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A 이온이 4개가 존재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B 이온의 개수 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총 12개의 입자가 있다고요.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 가의 존재 그리고 나의 존재 비율 확인해 보면 1대 3이네. 그래서 니은이 틀린 보기. 그럼 마지막 D가 보겠습니다. 가에서 한 원자에 가장 인접한 원자 수는 물어보니까 얘 먼저 판단해 볼게요. 면심입형 구조죠. 여기에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X축, Y축 기준으로 4개의 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X축, Y축만 있나? 아니죠. Z축도 있잖아요. 그래서 X와 Z축에서도 4개의 입자가 둘러싸고 있고요. Y와 Z축에서도 또 4개의 입자가 둘러싸고 있어서 총 하나의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입자 수는 12개가 될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을 볼 건데, 자, 나에서는 B 이온에 가장 인접한 A 원자 수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B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A 원자들은 어디 있니? A 원자들이 면심입방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면의 중심에 있겠죠? 그리고 꼭지점에 있습니다. 면의 중심에 있고요. 면의 중심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 B 이온을 A 이온 몇 개가 둘러싸고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둘러싸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궁금한 거 4분의 10이니까 답이 얼마면 된다? 3이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말. 맞는 답은 기억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우리 이제 다 외웠을 거 알아요. 이런 거 외우고 있었으면 정말로 문제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자료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다라는 거. 이번에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K 주어져 있습니다. 이 화학 반응식 보면 이제 누가 눈에 보였어야 되냐면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생성물의 개수의 합과 똑같습니다. 그럼 정반응이 진행되든 역반응이 진행되든 전체 몰수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눈에 딱 보였으면 이제 아, 나 잘했어. 공부 잘했어. 이렇게 뿌듯해 하시면 됩니다. 안 보였으면 뭐 오늘부터 보면 되죠. 그 다음 정보 볼게요. 그림은 실린더에서 반응이 일어나 평형에 도달한 상태, 가이고요. 여기에다가 C를 X물 첨가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상태. 그리고 이번에는 피스톤을 고정장치로 고정하고 온도를 높였을 때 또 다른 평형에 도달한 상태. 이렇게 주어지고 있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애들 하나씩 찾아볼 건데 일단 보기 기억에서 무엇을 원하냐면 C, 몇 몰 더 첨가했니? 이거 물어보네? 뭐 찾아볼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기체예요. 그리고 압력, 부피 막 이런 거 나오니까 PV는 NRT, 얘네들이 왠지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가와 나를 비교해 보시면요. 온도가 똑같아요. 자, 온도 똑같습니다. 얼상수여서 일정하죠. 그리고 외부 압력 1기압, 1기압으로 똑같으니까 압력도 똑같아요. 결국 부피가 몰수랑 관련되어 있다고요. 처음에 보면 전체 8몰이 있는데 8몰이 나타내는 부피가 V래요. 이쪽 볼게요. 지금 1.5V로 부피가 1.5배 증가했죠. 그럼 부피가 1.5배 증가했다는 건 몰수도 1.5배 증가했습니다. 아, 이 안에 12몰의 기체가 있습니다. 라는 거 찾았네. 사실은 C를 넣었으면요. C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얘네들을 줄이기 위해서 역반응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개수죠. 얘는 정반응이 진행됐든 역반응이 진행됐든 전체 몰수는 절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12몰이었으면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도 12몰이었을 거고요. 처음에 8몰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넣어준 게 몇 몰이면 된다? 4몰이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바로 판단이 됐어요. X는 4.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넘어가는 과정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피를 고정시키고 온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역시 또 정반응, 역반응 어떻게든 반응이 일어났을 건데 확실한 건 뭐라고요? 전체 몰수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전체 몰수는 여전히 12몰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C의 몰분율이 3분의 1이라고 하니까 여기 곱하기 12 해주면 네, C가 4몰 있는 거 확인됐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A랑 B 처음에 같은 몰수 들어가 있었죠? 정반응, 역반응 진행되면서 어쨌든 A, B가 생기거나 사라졌을 텐데
우리는 처음에 C만 추가를 했었기 때문에 A, B가 생성되는 양, 서로 똑같은 양이 생겨났을 거라고요. 처음에 시작한 양도 똑같고 생성된 양도 똑같으니까 A, B의 몰수가 똑같은 상태죠. 그 다음에 또 정반응 또는 역반응이 진행됐을 텐데 생기거나 사라지는 양이 똑같습니다. 즉 A와 B는 항상 같은 몰수를 유지해야 된다고. 12몰 중에 C가 차지하는 게 4몰이에요. 그럼 나머지 8몰, 이게 A랑 B가 나타내는 몰수인데 방금까지 우리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 A와 B의 몰수는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얼마씩으로요? 4몰씩으로 똑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 니은도 해결이 돼요. 자, 다에서 평형상수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평형상수는 A의 몰농도, B의 몰농도 분의 C의 몰농도에 제곱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반응물의 개수의 합,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똑같을 때는 몰수를 바로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K값 1 나왔습니다. 니은 틀렸네요. 자, 그럼 마지막 D급 B의 부분 압력은 나에서가 다에서의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부분 압력, 압력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럼 부피 알아야죠. 그리고 몰수 알아야 되고요. 절대온도 T 알아야 됩니다. 근데 두 개를 비교해보면 부피가 똑같아요. 그래서 부피 무식. 알 상수니까 무식. 온도 오케이 주어졌네. 몰수만 찾으면 됩니다. 지금 다에서는 B가 4몰 있는 거 찾았네. 그러면 나에서 B가 몇 몰 있는지만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몰수 찾는 거는 반응이 진행이 될 때 몰수 찾는 거 이거 막 많이 했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A가 2몰, B가 2몰, C가 4몰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C를 4몰 더 첨가했죠. 그럼 총 몇 몰? C가 8몰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역반응이 일어날 거다라고 봤었죠. C가 EC만큼 반응에 참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때 존재하는 A의 양을 A라고 하고요. B의 양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 잘 봐야 되는데 3개를 더하면 12몰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럼 2개를 더하면 2A니까 C는 12-2A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이 값들로 계산하는 K값이 나올 수 있겠네. 오케이. 이렇게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 가랑 나는 온도가 같은 상태예요. 그러면 K값도 같은 상태예요. 자, 가를 이용해서 한번 K값을 계산을 해보면 A 2몰, B 2몰, 그리고 C 4몰.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4 나와야 된대요. K값이 4가 나오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맞아 저식을 정리해본다면 A제곱 분의 A제곱 마이너스 48A 플러스 144 여기 4자 해주면 이게 4가 되는 거죠. 맞아 정리해주세요. 그러면 4A 없어지고요. 48A가 144 따라서 A가 얼마? 3이면 됩니다.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던 이 B의 몰수 찾았죠? A가 얼마라고요? 네, 3몰인 거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거꾸로 가서 압력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은 몰수와 절대온도의 곱으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몰수, 오케이, 3몰, 절대온도 T였었죠. 다 보세요. 지금 B 4몰이고요. 온도가 2T예요. 얘네들을 각각 압력으로 둘 수 있다고요. 그럼 얘네들은 몇 대면? 3대 8의 압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분 압력은 나에서가 다에서의 8분의 3입니다. 라고 표현해 줘야 되겠네. 그래서 디귿이 들린 모기. 맞는 답은 1번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도 살펴봤습니다. 역시 PV는 NRT 잘 활용하면 풀리는 문제였죠. 이번에는 12번 문제 볼게요. 12번은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요? A로부터 B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 반응이 흡열 반응이래요. 이 말은 A가 B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 흡열 반응 델타 H가 A입니다. 라는 거 찾았습니다. 표는 두 개의 강철용기에 A를 각각 넣고 반응시킬 때 각 실험에서 정반응 또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주어졌는데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게 우리 기본값이니까 얘네부터 접근할게요. 촉매를 사용하지 않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주어졌네요. 2A래요.
역반응의 에너지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이 값이 얼마라고? 이게 2A래요. 그럼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원래 3A였겠죠. 그리고 나서 가를 봤더니 어떤 촉매를 사용했어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2A래. 우리 3A로 계산을 했는데 2A라는 건 활성화 에너지 낮춰졌네. 얘네들 정촉매 사용했구나. 라는 걸 찾았고 그럼 보기 해결됩니다. 기억, 가에서 사용된 촉매는 정촉매이다. 네, 오케이. 니은, 나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3A이다. 네, 이것도 우리 계산했어요. 그럼 디귿, 반응 속도 상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도 어떻다라는 건데 가는 정촉매 사용했죠. 그러면 물질의 농도가 똑같을 때 지금 심지어 1차 반응이라고 주어졌죠. 이런 반응식이 있을 때 반응물의 농도, 즉 A의 농도가 똑같을 때 정촉매를 사용하면 반응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이 말은 반응 속도 상수 K값이 더 커집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응 속도 상수는 가가 나에서보다도 커야 되니까 디귿도 틀린 말 하고 있습니다.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13번 문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네 가지 열화학 반응식이 주어졌고요. 자, 보기, 기억. N2H4 리퀴드가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 분해될 때 주위의 온도 어떻게 되겠니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N2H4 액체 상태가 가장 안정한 애들로부터 만들어졌다. 오, 이거 바로 생성 엔탈피죠. 그리고 그 정보가 여기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안정한 애들로부터 만들어질 때 델타 H가 0보다 컸어요. 흡열이었다고요. 그러면 분해된다. 가장 안정한 애들로 역반응이란 소리네. 그럼 역반응이면 델타 H에 마이너스 붙여주기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그치 걔네들은 발열 반응이 되겠다. 그럼 발열이니까 주변의 온도 높아지는 거 기억은 맞는 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니은 볼 건데요. 자, 니은은 델타 H1과 델타 H2를 비교를 해주세요. 근데 쌤은 어떤 애들이 보이냐면 델타 H2랑 델타 H1을 비교를 했더니 겹치는 애들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겹치는 애들을 사라지게 하고 났더니 델타 H3에 해당하는 식이랑 되게 비슷한 거 보이시죠? 자, 어떻게 비슷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델타 H1에서요. 델타 H2를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N2 지금 상태는 잠시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델타 H1이었습니다. 델타 H2를 뺀다는 건 반응물과 생성물의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 반응물, 생성물 위치 바꿔주면 네, 델타 H값 부호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질소, 질소 사라져요. 나머지 그대로 N2H4 있죠? 산소 있죠? N2O4 있죠? 수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H1 더하기 마이너스 델타 H2 해준 게 델타 H3란 소리고 이게 0보다 작네. 델타 H1이 델타 H2보다도 더 작은 값 같습니다. 니은이 맞는 말이죠. 이렇게 풀었습니다. 선생님, 그림으로는 안 되나요? 그림으로 되죠. 그리시면 돼요. 자, 우리 처음 주어져 있는 식부터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델타 H1은 어떤 정보를 주고 있냐면 N2와 O2로부터 N2O4를 만들었고 이때가 델타 H1입니다 라고 주어졌죠. 근데 문제를 잘 봤더니 N2O4가 사용되고 있는 식이 하나 더 있어. 세 번째 식 보여요? 여기에다가 이것만 해주면 세 번째 식의 생성물들 다 만들어졌네. 여기에다가 붙여주려면 수소 붙여주려면 여기에도 수소 붙여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면요. 질소랑 수소가 나타나고 바로 두 번째 식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N2와 수소랑 반응시켜서 누구까지 만들어낼 수 있니? 네, N2H4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산소 안 썼으니까 산소도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게 델타 H2예요. 여기까지 쓰면 델타 H3가 바로 보여요. 델타 H3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 게 델타 H3예요. 발열 반응 맞죠? 그러면 델타 H2가 델타 H1보다도 더 큰 값입니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수능 완성 모의고사 5회쯤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 한번 풀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되신다면 복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H2O의 생성 엔탈피는 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아, 생성 엔탈피는 수소와 산소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식을 조합을 해서 문제를 푸셔도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전 가면 시간이 없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거꾸로 가자라고 했죠. 자, 문제를 봤더니 델타 H1 그리고 2 델타 H2, 델타 H4 더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델타 H1, 2 델타 H2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두 배씩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델타 H4까지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델타 H4를 봤더니 개수가 지금 미지수로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 원자의 종류와 개수 맞춰주면 되겠죠. 얘네들을 우리가 화학원에서부터도 많이 했던 애들이니까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해보는 거예요. 나왔고 다시 썼습니다. 자,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왔고요. 다시 썼습니다. 네, 지울 수 있어요. 질소 1몰, 2몰 총 3몰 썼는데 3몰이 다시 생성됐어요. 오케이. 다 없애줘버리자고요. 그럼 누가 남냐면 수소 그리고 산소 반응에서 물 만들어지는 거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 잘 보시면 리퀴드인 거 딱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성 엔탈피 궁금하죠. 생성 엔탈피는 1몰 만들 때. 근데 이렇게만 더하면 4몰 만들어진 거니까 4분의 1로 나눠주면 되네. 문제에서 똑같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요. 기억인 디귿 5번 하시면 돼요. 헤스 법칙은요. 여러분 약간 내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그 투자한 시간이 그대로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노력하고 연습하고 반복하시면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자, 힘내서 화이팅! 그러면 이제 14번.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과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K 주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그림은 뭐냐면 온도 T인 강철 용기에서 시간에 따른 A와 B의 농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T에서 살펴볼게요. 아, 처음에는 A와 B의 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있죠.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온도를 변화시켰더니 농도가 변했어요. 농도가 어떻게 변했냐면 A가 2에서 3으로 즉 1몰 농도만큼 증가하는 동안 B라고 하는 애들은 1에서 0.5로 0.5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의 비가 2대 1이라는 소리 즉 개수비가 2대 1이라는 소리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K도 계산할 수 있겠네. K는 A의 몰농도의 제곱분의 B의 몰농도인데요.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K는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했어요. T에 해당하는 값 얘네들이었죠. A가 2 몰농도일 때 제곱 B가 1 몰농도 K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X가 4분의 1일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보면 기억 딱 나오죠. X는 4분의 1.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니은 보겠습니다. 온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높다라고 했는데 온도를 변화시켰더니 A가 생겨났죠. 역반응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니까 역반응은 흡열 반응. 왜 흡열했겠어? 온도를 높였으니까요. 온도를 높였으니까 그 에너지를 다시 흡수할 거야 하면서 흡열 반응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나가 가보다도 온도가 더 높아야 돼요. 땡. 자, 그러면 이때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응지수 Q가 K보다도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었겠네요. 그게 바로 디귿이죠. T2,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반응지수 Q는 평형상수 K보다도 더 큰 값을 가져야 되니까 디귿 틀린 보기, 맞는 답은 기억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5번 문제 볼게요. 25도씨 수용액, X랑 NaCl 수용액 그림 그려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HCl을 첨가해 주고 있는 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저렇게 HCl을 첨가를 할 때 각 수용액의 pH 변화 표현해줬다고 해요. 일단 누가 눈에 보이냐면요. 수용액 X는 HA랑 그것의 짝염기가 1대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 왠지 느낌이 완충용액일 것 같은데 아직 확신은 없어요. 두 번째, NaCl 수용액 볼게요. NaCl 수용액은 강산과 강염기가 반응해서 만들어진 수용액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네, 그냥 NA 양이온 그리고 염화이온이
동일한 양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다 HCl을 넣어주면요, 수소 이온이 들어오면서 pH가 뚝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pH가 뚝뚝뚝뚝 떨어지죠. 이 수용액이 NaCl이라고요. 근데 어떤 수용액은 염산을 넣어도 pH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왠지 우리 앞서서 예상했던 이거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얘네들이 바로 수용액 X고요. X라고 하는 애들은 HCl을 넣어도 pH가 크게 변하지 않는 완충용액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애들이 완충용액 만들어졌었냐면요, 약산과 그것의 짝염기가 1:1의 비율로 있다. 이럴 때 완충효과가 좋습니다. 막 이런 얘기 했었다고요. 그럼 HA는 약산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감을 잡았고, 자 그러면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1은 수용액 X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니은 수용액 X에 NaOH를 첨가하면 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냐면 이러한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NaOH를 넣어주면 수산화 이온이랑 하이드로늄 이온이 반응하면서 얘네가 사라지겠죠. 다시 늘려줘야 되니까 정반응 진행될 거고요. 정반응 진행되니까 HA의 양 줄어들어요. 몰롱도 줄어들 거예요. 니은은 틀린 말. 자, 그럼 이제 디귿 볼게요. 25도씨 1 몰롱도에서 NaA 수용액의 pH는? 이라고 물어보는데, NaA 수용액이라고 하면 나트륨 이온도 존재하고 A- 이온도 존재해요. 근데 나트륨은 그치 강염기로부터 온 애여서 얘는 가수분해가 안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 HA는 약산이라고요. 그것의 짝염기는 가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가수분해하면서 수산화이온 만들어내니까 염기성 수용액 pH가 7보다도 더 커지겠구나. 디귿은 맞는 답이죠. 자, 맞는 답은요, 기억과 디귿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얘네들은 거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다 해석을 해서 다까지 찾아냈어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16번 볼게요. 화학 반응식 A로부터 B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반응의 반응 속도식은 A에 대한 1차 반응이네요. 여러분 이제 1차 반응하면 이거 정말 고마운 정보를 그냥 탁 준 거예요. 뭐 생각하자? 반감기 생각합시다. 반감기가 일정하다. 이게 1차 반응의 특징이었죠. 자, 이런 반감기가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살펴보면, 실험 1, 온도 T1에서 처음에 용기에다가 A를 넣고 반응을 시켰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덟 개 넣네요. 이 T가 지났더니 A가 네 개로 줄어들었어요. 반응물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네. 반감기네. 아, 반감기입니다. 그리고 1차 반응에서는 저 반감기가 항상 일정하다고 했어요. 온도가 같으면. 실험 2 보세요. 온도가 똑같죠. 그럼 반감기가 똑같이 이 T일 거라고요. 처음에 입자 4개 넣고요. X초 지났더니 A가 2개 남았습니다. 반으로 줄어들었죠. 반감기 질한 거고, 반감기가 얼마? 2T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X초 후가 반감기, 즉 2T가 지난 후예요. 자, 이번엔 3 실험 볼게요. 온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반감기가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염두에다 두고 보셔야 돼요. 용기에다가 A 4개 넣었죠. 3T 지났더니 하나 남았어요. 4분의 1로 줄어들었죠. 이 말은 반감기가 한 번 2분의 1, 또 한 번 2분의 1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3초가 지났을 때 반감기가 두 번 지나간 거니까 반감기는 얼마? 네, 1.5T초라는 거. 그럼 T1이랑 T2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반감기가 줄었네? 속도가 빨라졌네? 온도가 높아졌겠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T2가 T1보다도 더 높은 값을 가질 것 같아요. 큰 값을 가질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보기를 봤더니, 아, 뿌듯합니다. 기억 맞죠? 니은 볼게요. X는 2T였으니까 틀렸고요. 디그 실험 2의 반감기 2T, 3의 반감기 1.5T니까 네, 얘네들은 4분의 3인 거 맞네요. 디그도 맞는다.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은 할만했죠? 자, 이제 대망의 4페이지 17번부터 보겠습니다. 17번도 반응 속도랑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풀어왔던 문제들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A로부터 B가 생성이 되는 화학 반응식 주어져 있고요. 표는 강철 용기에 A를 넣어서 반응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B의 몰농도랑 몰 분율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할 때가. 자, 1분이 지났습니다. 비가 0.2물롱도 생겼대요. 오케이. 자, 1분이 더 지났어요. 얼마만큼 더 생겼냐면 0.1만큼 더 생겼어요. 이거 느낌 오시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반응물이 추가로 생성되는 양이 절반, 절반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추가로 생성되는 양이 절반 줄어들었다는 건 그 시간 동안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의 양이 절반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봤더니 시간이 똑같아. 반응물의 양이 절반, 절반, 절반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아. 1차 반응이라고요. 네, 이 반응 1차 반응이에요. 그러면 1분 지날 때 0.2 생성됐고요. 또 1분 지날 때 0.1이 추가 생성됐습니다. 또 1분 지나면요, 이제 그치, 이제 0.05 생성될 거겠죠. 그래서 X가 얼마라는 거 찾았냐면 0.3에서 추가로 생성됐어요. 0.35만큼 더 생성이 됐습니다. 찾았네. 자, 그럼 이제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A의 초기 농도는 이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뭐 시험지에다가 여러분 더 바로 직접 써도 될 것 같아요. 반감기가 지나는 동안 B가 0.2만큼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A는 그거의 두 배만큼 사라졌을 거고요. 사라진 양이 원래 있던 양의 절반이라는 거죠. A는 0.8몰롱도 있었을 거예요. 기억 맞는다. 니은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판단했고요. 자, 마지막 틱은 X 곱하기 Y 해주세요고 X는 찾았습니다. Y만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지금 처음에 A가 0.8 있는 걸로 찾았죠. 2분이 지났다는 건 반감기가 두 번 지난 거여서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남아있어요. 그럼 0.6만큼 반응이 참여했다는 거네. 그거의 절반만큼 생성됩니다. 0.3, 0.3. 그럼 전체는 0.5인데 그 중에서 B가 차지하는 거 0.3이라고 보면 되겠네. 선생님 이거 몰롱도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보시면 강철용기라고 되어 있죠. 그럼 몰롱도랑 몰수랑 서로 비례합니다 라고 두고 푸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Y는 5분의 3. 그래서 X랑 Y를 곱해주시면요. 네, 100분의 21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다. 기억 니은 디귿. 오케이. 5번이 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8번 문제 살펴볼게요. 18번 문제가 약간 화학원 같은 그런 냄새가 좀 나요. 우리가 화학원에서 많이 접근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어느 부분에서 그런 느낌이 드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화학 반응식 주어졌죠. A랑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이 돼요. 실험을 했습니다. 실린더와 강철용기에 같은 질량의 기체 A, B를 넣고 피스톤의 높이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꼭지를 열어서 반응을 완결시킨 후 피스톤의 높이 H2를 다시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C의 부분 압력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H1과 H2의 비율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H가 의미해주는 거 실린더의 부피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V리터일 때가 H1이었어요. 오케이. 자, 반응이 끝난 다음에 바뀌었죠. 자, 그러면 그때 비율이 7대 4니까 반응이 끝난 다음에 부피는 7분의 4 V가 되어야 이 비율이 딱 맞겠네. 근데 반응이 끝났을 때라는 건 어떤 상태냐면 이 꼭지를 다 열어서 이만큼이 모두 똑같이 피스톤의 영향을 받는 거 기체 압력이 1기압일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 압력이 1기압일 때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 전체 부피는 얼마가 된 거냐면요. 7분의 4 V에다 V 더한 거 7분의 11 V인 상태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써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떠오를걸요, 떠오를걸요. 그쵸, PV는 NRT 쓰겠습니다. 기체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온도가 일정합니다. 네, 지워주세요. R도 상수니까 일정합니다. PV를 몰수로 봐도 상관없다는 거네. 가부터 살펴보면요. A의 몰수는 1기압에다가 V리터 있습니다. NA를 V라고 둘게요. 자, B 볼게요. P기압 V리터니까 MB는 PV라고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그 했던 거 이거 또 써볼게요.
여기가 약간 화학원의 그 필이 조금 나는데 이런 거예요. A는 V 있고요. B는 PV 있죠. 반응이 완결됐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A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면 B는 그거의 두 배만큼 반응에 참여했을 거고 C도 그 두 배만큼 생성이 됐겠죠. A가 다 사라지고요. B는 PV-EV, C는 EV만큼 있어요. 그럼 전체 몰수가 PV라는 거. 근데 아까 전에 여기 우리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서 어떤 결과를 정리했었냐면 실험이 다 끝나면 기체들은 모두 1기압일 거야. 그리고 그때의 부피가 7분의 11V일 거야 라고 했죠. 압력과 부피를 곱하는 걸 몰수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1 곱하기 7분의 11V 이게 몰수라고요. 그러면 P는 7분의 11이겠네? 대입해 줄게요.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 쌤은 계산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상대값을 정하겠습니다. A와 B의 몰수비가 V 대 7분의 11V라는 건 A가 7N만큼 있을 때 B가 얼마만큼? 11N만큼 있다라는 소리죠. A가 먼저 다 반응해서 사라지기로 했으니까 7N이 반응으로 사라져요. 그럼 B는 그거의 2배 14N이 사라져야겠네 라고 하는 순간 이건 뭔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 11N밖에 없었어요. 근데 14N이 어떻게 반응에 참여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잘못된 거라고요. 무슨 조건이냐면 A가 반응으로 먼저 다 소모되는 한 개 반응물입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틀린 거라고요. 그럼 누가 먼저 사라지냐면 B가 먼저 사라질 거예요. B가 PV만큼 사라지면 A는 그거의 절반만큼 반응에 참여할 거고 C는 PV만큼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A는 V 2분의 PV 남아있고요. C는 PV만큼 있어요. 더해줄게요. V 더하기 2분의 PV 이게 얼마? 우리 아까 전에 계산했던 거 이거여야 돼요. 자 그러면 V 넘겨주면 7분의 4V가 되고 또 2 곱해주면 7분의 8V 되겠네. 따라서 P는 7분의 8. 여기가 7분의 8V라고요. 역시 이제 뭐 상대값으로 더도 될 것 같아요. A와 B의 몰수비가 7대 8이니까요. 이 안에 7N, 이 안에 8N 있다고 하겠습니다. B가 먼저 사라지기로 했죠. 8N이 사라져요. 그러면 A는 4N이 반응을 했고요. C는 8N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A는 3N 남았고요. C는 8N 남아있습니다. 찾았네.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최종적으로 어떤 것까지 찾을 수 있냐면 C의 부분 압력도 계산할 수 있어요. 전체 기체의 압력이 1기압인데 그 중에서 C가 차지하는 거 11N 중에 8N. 11분의 8 차지하고 있으니까 1 곱하기 11분의 8, 11분의 8 기압까지 찾았습니다. 우리 문제, 자 무엇이 궁금했니? C의 부분 압력, X 곱하기 A의 분자량 분의 B의 분자량 계산해주세요. 자 X 찾았고요. 이제 A와 B의 분자량만 찾아주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A랑 B 같은 질량 쓰기로 했거든요. 그럼 분자량은 질량을 몰수로 나눠준 건데 얘 똑같아? 아, 분자량을 몰수에 반비례 하는구나. 몰수비가 7대 8이니까 분자량 B는 8대 7이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답은 11분의 7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답은 2번이었어요. 쌤은 우리가 20번까지 푸는 문제들 중에서 28번이 한 두 번째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0번. 20번은 좀 계산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약간 더 어렵게 느껴졌었고 그래서 18번 쌤이 총평할 때도 얘기지만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약간 화학원이랑 유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19번 보겠습니다. 표는 25도씨에서 산과 염기 수용액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런 산 염기 나오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루트 CKA 그 약산일 때 공부했던 거 있죠. 그런 애들이 머릿속에 좀 팡팡 떠올라줘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개념들 체화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 마저 보겠습니다. 가 0.2 몰 농도 썼어요. 그때 KA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네. 작죠? 약산일 것 같아요. 그럼 약산이라면 조금 전에 그 떠올렸던 이거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루트 C, Ka. 이게 아마 적용이 됐을 거예요. 오케이. 계산했으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pH도 아마 계산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아직 문제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Y 보겠습니다. Y 몰농도 1, 몰농도 썼죠. 강한 염기였으면요. 모두 다 쪼개져서 수산화이온 1몰농도 만들었을 거고요. KW값이 10에 마이너스 14승 되려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14승. 그러니까 pH가 14가 됐을 것 같은데 11이죠. 이 말은 얘네도 약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H가 11이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11승 몰농도였을 거고요. 수산화이온의 농도 곱해서 10에 마이너스 14승 될 수 있도록 네, 10에 마이너스 3승 몰농도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보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 뭐였냐면 나에서 Y의 몰농도 분의 Y, H, 플러스의 몰농도 B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얘네 지금 약하다라는 거 생각했죠. 약하다라는 말은 얘네들 거의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아서 Y의 몰농도는 처음에 넣어준 1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YH 플러스의 몰농도 찾아야 되는데 Y라고 하는 애들이 물이랑 반응하면서 수산화이온 만들고 똑같은 양의 YH 플러스 이온 만들었죠.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얘도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요. 그러면 값 0.001 기억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니은 볼게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한번 몰수 계산해 보죠. 뭐 몰수 계산하려면 몰농도에다 부피 곱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부피 0.2리터 곱하기 농도 곱해주시면 네, 몰수가 얼마가 되냐면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몰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 찾았습니다. 이제 가도 찾아볼 거예요. 일단 가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미리 써놨죠. 아, 뿌듯해라.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농도 0.2 몰농도고요. Ka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에요. 루트 씌워졌으니까 값이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몰농도입니다. 역시 부피 곱해줘야 몰수 나와요. 부피 0.1 곱해주면요. 몰수가 얼마가 나오냐면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몰 나왔습니다. 그럼 몇 배 차이? 10에 8승 차이죠. 8제곱 차이? 그러면 니은도 맞는 말이네? 오케이, 니은도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디귿. 25도씨에서 1몰농도짜리 NaX 수용액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NaX, 그럼 X-이온이 약산의 짝염기니까 물이랑 가수분해 반응을 해서 HX 그리고 수산화이온 만들어내겠네. 약한 염기라고요. 그럼 약한 염기에서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약산에서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 계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루트 C, K, B 이렇게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의 농도가 1몰농도라고 했으니까 C는 1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K, B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관계 이용할 거예요. 자, 어떤 관계냐면 KA와 그것의 짝염기 KB 곱해주면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KW 돼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KA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KB가 얼마면 되냐면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승이면 될 것 같네요. 그 KB를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 루트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이게 수산화이온의 몰농도 되겠습니다. KW는 얘랑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했을 때 10에 마이너스 14승이 되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루트 5분의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9승 해주면 돼요. 그럼 이것분의 이것은요. 그럼 5 곱하기 10에 4승 해주면 되네. 디귿도 맞는 말. 그래서 맞는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9번처럼 약산 약염기 나오면 우리 제발 했던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기체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K입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T켈빈에서 실린더에 혼합기체가 들어가 있는 초기 상태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표는 저 실린더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때 온도 조건이 달라지고 있을 때 그때 B의 질량분의 A의 질량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는 뭐였냐면 나에다가 헬륨을 N몰 첨가했을 때 그때 또 어떻게 변하겠니? 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대요. 그러면 일단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쌤은 어디가 조금 마음에 걸렸냐면 여기 질량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좀 걸려요. 우리 기체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룰 때 주로 몰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그래서 몰수로 바꿔줄 거예요. 근데 몰수로 바꾸려면 질량을 화학식량, 분자량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분자량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B의 분자량을 스몰 B라고 해보겠습니다. A는 그거 두 개가 묶여서 만들어지니까 분자량은 2B라고 할 수 있겠죠? 저것만 찾으셨으면요. 사실 나머지는 그냥 계속 단순 반복이에요. 한번 써볼게요. 우리 초기 상태에서 A의 질량 대 B의 질량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8대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질량이라고 하는 애들은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요. 몰수에다가 화학식량, 몰수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화학식량의 비가 2대 1이에요. 거기에다 몰수를 곱했을 때 4대 1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A가 4몰 있을 때 B는 1몰 있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 말한 4랑 1이라고 하는 건 상대값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NA의 몰수 대 NB의 몰수가 몇 대 몇이냐면 4대 1이라고 하는 관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 다시 정리해두면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A가 한 8N 개 있다라고 둬볼까요? 그럼 B는 2N 개 있습니다. 라고 둬도 아무 문제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새로운 평형, 이제 온도 T일 때 평형에 도달했는데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 B가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 됐대요. 오케이. 자, 2대 1이 됐는데 A의 분자량 2B죠. B의 분자량 B예요. 여기에다 몰수를 곱했을 때 2대 1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A와 B의 몰수비가 몇 대 몇이면 돼요? 1대 1이면 2B 대 B, 2대 1 딱 맞네? 그래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원래는 8N, 2N 있었던 애들이 어떻게 막 반응이 진행되면서 서로 같은 양이 남아야 된대요. 그러려면 A는 반응으로 사라져야 되고 B는 생성이 돼야죠. 정반응이 진행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한번 다시 써볼게요. A가 8N 있고 B가 2N 있어요. A가 X만큼 사라질 때 B는 2X만큼 생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8N-X 그리고 2N 플러스 2X예요. 그럼 가 상태에서는 두 개의 양이 서로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같다라고 두고 넘겨주면 3X, 넘겨주면 6N. 그래서 X는 얼마라는 값이 나오냐면요. 네, 3N, 2N, EN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X가 2N입니다. 그럼 여기에다 2N 넣어주면 A는 6N, 그리고 B도 6N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나 상태를 볼 거예요. 나 상태는 사실 어떤 상태였냐면 가 온도 T에서 평형에 있을 때 온도를 바꿔서 4분의 5T로 바꿔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처음에 넣어준 상태에서 바로 온도를 4분의 5T로 바꿔도 똑같은 평형에 도달할 거예요. 라는 소리로 생각을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역시 질량비가 나왔으니까 그 질량비를 사용할 거예요. A 대 B의 질량비가 2대 3이에요. 그런데 분자량비가 2B 대 B, 2대 1이었으니까 몰수비가 몇 대 몇이어야 되냐면 1대 3이면 되겠다. 그쵸? 그럼 2B 대 3B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대 3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의 몰수의 3배가 B의 몰수랑 똑같다고요. 3배 해주면 24N.
마이너스 3x가 2n 플러스 2x라고요. 넘겨주면 5x죠. 넘어가면 22n이에요. 그러면 x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4n이 나와요. 여기에다 4.4n 넣어주면 a가 얼마? 3.6n이 존재하고요. 역시 4.4 넣어주면 8.8n이죠. 10.8n 존재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거의 다 찾았어요. 그럼 마지막 자료까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평형 상태 다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 실린더에다가 헬륨을 첨가를 하자라는 거예요. 헬륨을 첨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전체 기체 몰수가 늘어나죠. 부피가 증가합니다. 부피가 증가하면 각각의 기체가 나타내는 부분 압력이 작아졌을 거예요.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야겠죠. 어떻게? 몰수를 증가시키자. 정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A의 양은 줄어들 거고요. B의 양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A는, 스몰 A는 이런 관계를 가질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헬륨처럼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은 아무리 넣어줘도 평형 이동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것을 완성해서 선생님 화학 평형 이동할 때 우리 같이 정리했던 내용이죠. 강철 용기에서 헬륨을 첨가하면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A와 B의 농도가 변하지 않고 부분 압력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평형 이동 없어요 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실린더 같은 애다가는 헬륨을 넣어주면 부피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A와 B의 압력 그리고 농도 바뀌었네요. 그럴 땐 평형 이동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했으니까 이제 보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기억. A는 3분의 2보다 작다? 아, 바로 나왔어요. 뿌듯합니다. 니은, 나에서 혼합기체의 부피는? 이라고 물어보는데 자, 나에서 부피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체니까 PV는 nRT라고 하는 값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 쭉 보시면요. R 어차피 상수니까. 그리고 압력은 1기압으로 일정하니까 부피라고 하는 애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몰수와 절대 온도 곱으로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A가 8N, B가 2N 있습니다. 해서 10N 있다라고 했거든요. 10N일 때 부피가 V였어요. 10N이고 절대 온도가 T일 때 부피가 V였습니다. 나는 어떤 상태냐면요. 이런 상태예요. 전체 기체의 양이 14.4N이 있어요. 거기에다 지금 온도가 4분의 5T가 됐죠. 그럼 몰수 곱하기 절대 온도 해줘야 부피 나오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비율 계산을 해주시면 V 대 1.8V가 나올 거예요. 얘네 10NT잖아요. 얘네들 계산해보시면 18NT 이렇게 1.8배 되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부피도 1.8배 되니까 니은은 틀린 말. 마지막 디귿. 자, 가에서의 평형상수, 다에서의 평형상수 비교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다랑 나 비교해보면 온도가 똑같죠? 평형상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의 평형상수 대신 나의 평형상수로 우리 대체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가의 평형상수부터 같이 계산해볼게요. 평형상수는 A의 몰농도분의 B의 몰농도의 제곱이죠. 처음에 우리 가라고 하면 전체 12N의 몰수가 있었거든요. 아까 전에 10N의 몰수가 있을 때 T 절대 온도에서 V만큼의 부피를 차지했습니다. 온도가 T로 똑같아요. 근데 몰수가 12N으로 1.2배 늘었죠. 그럼 부피도 1.2배 늘어서 부피가 1.2V예요. 그래서 가는 1.2V. 그 중에서 A가 6N 존재합니다. BD 1.2V에 6N 존재합니다. 개수가 2니까 제곱해줄 거예요. 땡땡 해주면 V분의 5N 나왔죠. 이번에는 나의 평형상수. 우리 나에서 지금 전체 부피가 얼마라고 찾았냐면 1.8V라고 찾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 A가 몇 몰 있었냐면 3.6N 있었습니다. 자, 1.8V에 B가 들어가 있는데요.
10.8N이 들어가 있어요. 제곱 1.8V 10.8N 계산해주면 여기 3이 되겠죠? 땡땡 없애주면 여기가 6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V분의 18N VVNN 없애주면 5분의 18 그래서 ㄷ도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20번도 해결했습니다. 20번이 오래 걸리셨죠? 네, 뭐 소수점도 나오고 이래서 계산이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분수도 나와서 그래서 쌤이 아마 총평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다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다만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시간 동안은 많이 연습하면서 시간 단축하는 연습 많이 하신다면 우리 나중에 실전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랑 어려운 문제들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쁘고요. 자랑스럽고요. 쌤하고는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